되게 요즘 영화라고 생각해요. 진짜 댓글 부대라는 게 있을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그 온라인 여론조작이라는 소재를 다룬 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약간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범죄라서 그게 되게 신선할 거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대체할 만한 배우가 정말 떠오르지가 않았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미쳐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기자와 티말랩이라는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뭔가 비슷한 점이 보이는 그런 성격과 캐릭터들로 구성을 하려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했어서 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애착, 애착이 강한 애 같아. 막 우리끼리 재밌게 상상력을 펴가면서 치열했다. 재밌었어요 되게. 근데 그 회의하는 시간도 촬영할 때 그냥 애들을 보고 있는 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서로 놀리면서 뭔가 자연스레 극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모니터에 흘러나오는 이제 소리만 들었는데도 연기 잘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완전체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동선도 다 짜보고 약간 뭐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저희끼리 막 얘기도 해보고 달라서 좋은 순간들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런 독특한 시나리오를 갖고 독특한 감독님과 하면 재밌겠다. 친근하면서도 생경하게 그리고 그걸 흥미롭게 따라갈 수 있게 어떻게 작업하실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작업할 땐 너무 재밌었고 어떤 감독님만의 영화적인 미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제 눈앞에 어떤 언론사가 하나가 가상의 언론사가 진짜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바로 미수 감독님이 아 네 또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티말랩을 자유롭게 놀게 하고 우리가 편한 공간을 따라가면서 찍자라고 해서 실제 촬영할 때 쓰였던 소품들이나 방에 있는 그런 오브제들이 되게 그 캐릭터를 잘 살려줬었어요. 어느 부분은 되게 와 디테일하게 현실적이다 하다가도 상상의 공간인 느낌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전 영화에서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위트가 있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치열하게 회의를 계속 해가면서 찍은 영화니까요. 많이 와서 봐주세요. 댓글 부대 한번 네 손에.